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귀한 찬양대 박수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을 했죠. 어느 그 이민교회인데 미국의 저 남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날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불을 다 끄고 뭐 연회교회처럼 반주가 나오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간쯤 앉았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때부터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전사님이 너무 울음소리가 격해서 아유, 저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구나. 저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걱정이 돼요. 들을래야 들은 게 아니고 소리가 워낙 크니까 들렸겠죠.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쓰이던 찬데 소리가 커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세입니다. 어쩌다가 강대상에서 여자가 설교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기를 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싫어합니다. 이걸 겪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상이 끝장난 것 마냥 그렇게 새벽에 격하게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권사님이면 그분도 여성이죠. 가장 안 바뀌고 가장 변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변하는데 가장 속도가 느린 게 교회입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가장 비민주적이고 또 복음의 가치에 벗어나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이탈되어 가는 것이 의외로 교회 속에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반 교회 가면 강대상이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죠. 앞에 또 작은 단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시무했던 그 어느 교회도 그렇게 강대상이 돼 있었어요. 여전도에 무슨 헌신예배 날이었는데 사회 보시는 그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이 그 아랫단에서 신발을 다소곳이 벗고 벗은발로 사회를 보시고 이제 설교를 담당하신 남자 목사님은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부임을 해보니까 너무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올라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단 위에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일 먼저 당회가 난리가 났어요. 마치 큰일이란 것 마냥. 이런 것은 우리가 문화의 차이로 알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치와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까닭에 생겨진 해프닝들입니다. 우리 총신대학에서 얼마 안 됐죠?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모 목사님이 학생들 채플에 오셔서 여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발언을 했는가 하면 기적이 찬 것들이 어디 강대상에 올라오냐고 이런 이제 거의 침해 수준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학교가 이제 제가 어쩌다 또 그 다음 주간에 채플 인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엮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신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분위기 파악하시고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러고 이제 뭐 일절 모르는 척하고 이제 설교하고 내려왔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시 학교에 오셔가지고 또 정중하게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다는 얘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는 교회 안에서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신뢰를 들려면 여기 많이 적어왔어요 제가. 한 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별로 이렇게 유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이 본문이 소위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입 다물고 잘 배우고 잠잠하라는 그 보편적 원리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인가, 아니면 여기 무슨 사연이 있나, 이제 그걸 우선 좀 보자고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말한 이유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린도 도시가 안고 있는 그 1세기 고대 사회에 여성에 대한 지위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회가 그 시대에 여성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이런 그 시대의 여성들의 그 대우와 처우, 인식의 정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도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와 문화와 역사의 맥락 속에 탄생된 교회 속에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집단이 나누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본문을 근거로 여성들에게는 일절 안수도 안 되고, 강도권이라는 것은 물건 훔치는 라이선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권도 안 주고. 이 본문이 근거가 됐어요. 1절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근본주의에 가까운 이제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서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총회 석상에 안 나가지만은 총회 석상에 한번 몇 번 이제 나갔던 적이 있는데, 저 지방에 오는 목사님이 저 앞쪽에 앉아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봤죠. 손을 들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긴급 동의식으로 우리 교단도 여성들에게 좀 목사 안수까지는 안 주더라도 장로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이라도 인허를 해서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줍시다라는 안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고 발의를 했어요. 천여 명 가까운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제히 째려보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리는 바람에 난 그분 그 자리에서 순교할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어요. 논의조차가 아직 안 되는 분위기예요. 논의조차가.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섬겼던 교회에서 그 총신 출신 여성 원우회들이 있어요. 대학원 출신 여성들을 여성 원우회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여성 안수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하고 싶은데 경칠까봐 어디 빌려주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워낙 좀 개념이 없어요 제가, 눈치도 잘 없고, 우리 교회 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어줬어요. 공간을 쓰라고. 세상에 600명의 여성들이 와서 아래층을 꽉 메우고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플로신학교의 교수님이신 김세훈 박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남자 목사님들이 정탐하러 뭔 소리 하나 알아보러 몇 분 오시고 이렇게 아주 세미나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세미나를 우리 교단에서 열은 적도 없고 또 그런 주제로 그렇게 여성들이 많이 모인 적도 없어요. 참 흐뭇하게 끝이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거의 한 6개월간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네가 목회 할라 그러냐 건방을 떠냐 뭐 별 아주 악한 소리를 많이 듣고 공격을 받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한 3, 4kg가 빠졌어요. 그 욕 먹는 것도 살 빠집니다. 막 신경 쓰니까 아유 뭐 혼났던 적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 교단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안 주는 게 맞다면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여전사님들은 왜 허락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허락해요? 그 아이들은 무슨 반인간입니까? 네? 허락을 안 하려면 다 안 하게 하든지 거기는 되고 여긴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매년 여학생들이 줄어요. 이 귀한 인재들이 전부 다른 교단으로 가버립니다. 똑같이 비싼 돈 내고 똑같이 공부해서 졸업을 하면은 아무 권한을 안 줘요. 라이선스를 안 줘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교단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70, 80%가 교회 구성원들이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다른 타교단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공부는 총신해서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건축 같은 거를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건축 그 위원회에 여성들을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어딜 끼워요? 안 끼워줘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뚝딱 뭘 하나 지어놔요.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이제 그 공간을 쓰려고 막상 오픈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방에 들어가 보면 전부 남자들의 시각과 개념으로 주방 동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뜯어고치는데 또 몇천만 원 듭니다. 이 여성들만이 섬세하게 그들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또 엄마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부터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놀랍게도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히 하자, 여성을 존중하자 이런 데 메시지가 있질 않아요.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러나 오늘 드러난 주제가 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두 제자 중에 여성들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접어놓고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남녀의 가치에 대해서 이상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수를 담은 본문입니다.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녀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요? 하나라 그래요. 자, 이 가치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근데 열두 사도나 열두 제자 중에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여성 차별을 하셨나요? 그럴 일 없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최초로 전하도록 한 이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또 어떤 못된 인간은 여자들이 입이 싸서 그 소식이 빨리 전할까 봐 여성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이따위로 또 얘기를 해요. 말을 재밌게 만들어요.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두 사도가 다 도망가요.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곁에 남았던 사람들이 여러 마리아들입니다. 여러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아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목숨을 걸고 남았어요. 그런 거 보면요, 여자들 의리가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도 보면 남자들 의리가 더 좋을 것 같죠? 안 그렇던데요. 여자들 의리가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상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중요한 걸 제일 나중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피조물들 다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더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때 그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칭하여 뭐라고 명했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써요.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돕는 자는 약한 자가 도울 수 있어요. 센 자가 도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에제르라는 말은 마주 서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가? 여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자는 돕는 자예요. 남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괜히 여자들한테 점수 달라고 이런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한테 뭐 점수 따봐야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집에 마누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맹랑한 문구를 남겨서 오늘날 논란을 불어일으켰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본의가 뭐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 해석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보자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지기까지는 두 가지 맥락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시대적인 여성 지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인식의 가치가 있었고 여자는 수에도 넣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대우라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논외의 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한다는 기도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여자의 가치는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뭐 칠거지약이니 이래가지고 얼마나 여성들이 부당한 인권과 대우를 받았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날에는 좀 극반대가 생겨가지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이 있죠.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 나간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차이는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그 소방관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도 뽑아라. 여성들을 총 들게 해라. 아,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좀 잘못 나간 겁니다. 차별은 있을 수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징상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시험을 봤는데 남자들의 이 생리적 능력과 여자들의 생리적 능력이 같을 수 있나요? 다를 수밖에 없죠. 무거운 걸 들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가 사다리. 그리고 그 호수, 여러분, 고무 호수가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 끕니다. 그 여성들이 당해내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차이를 두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기이한 능력과 감각과 센스와 섬세함과 분별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살도록 우리 본성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저희는 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장 34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문구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떠들면 근본주의자들이 이 본문 들고 나와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저를 보세요. 좀 설명을 듣고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렇게 문란한 고린도 도시에 여자는 하나의 소모품 내지는 기능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 속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부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낮은 계층의 대상으로 취급받던 여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천지가 새롭게 열리는 지적인 격변을 맞아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살펴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남자나 여자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종들, 여자들 입장에서는 천지가 열리는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흥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갑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으나 여자들이 일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똑같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뻘쭘하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이 여자가 이 교회가 떠드니 왜 이래? 이거 정신이 있나 없나? 무슨 소리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여성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뻘쭘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저런 게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분위기가 애매해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어디로 역회전을 틀어서 들어왔는가 하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누리고 은사를 경험한 여자들끼리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이복의 김집사,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억눌리고 살았던 이 한을 저 남자들 콧대를 꺾어줘야 돼. 이런 수금거림과 이제 말하자면 뒷담화들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은사받은 여자들이 저마다 뛰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 통역할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은사를 주체할 길 없어서 와카리 사카리 그러면서 막 떠드니까는 방언 못 받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멍하니 입 반쯤 벌리고 앉아가지고 게다가 예배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자들이 막 나옵니다. 남자들은 나올 남자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여기서 말씀을 누군가 가르치면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수근수근거리고 잡담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막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 나가면 너도 나도 뛰어나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성경을 좀 보십시다. 26절.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여기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라는 말은 이 이상은 앞으로 뛰어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은사받은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마다 나도 저도 좀 할 말 있습니다. 저도 간증할 게 있습니다. 이러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예언하라는 말은 질서를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여기 두 단어로 맥락을 결론 짓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라는 말을 왜 했는지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예배의 혼란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은 왜 얘기했을까요? 여자들끼리 집단적으로 이번 기회에 남자들의 억눌렸던 한을 푸는 차원에서 한번 콧대를 꺾어보자 해가지고 남자들을 면박을 주고 당신 뭐 방언해? 아빠 나한테 그 소리 치지 마. 이게 이제 가정에서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을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 당시 전체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라고 인정되는 분위기 같으면 바울이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복음이 막 싹이 돋을듯 말듯 시작되는 시기예요. 예수님이 이 가치를 몰라서 열두 제자나 사도들을 전부 남자만 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기까지는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개입되거나 끼었다가는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안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남자들만 12명으로 구성을 했던 겁니다.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뭘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할례를 줘요. 근데 어떤 때는 필요 없다 그래요. 그거는 할례를 해고 안 해고가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맥과 그 상황의 정황상 어느 게 더 복음에 맞나에 따라서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명하도록 했죠. 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만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할 것을 명합니다. 디모데는 피가 섞인 혼혈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할례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논란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시대의 그 교회 상황은 여자들이 잠잠해야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무질서했기 때문에 일부의 여자들이 은사를 권력 삼아 남용을 했다고요. 은사 남용. 그래서 예배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본문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여자는 원칙적으로 교회에서는 1절 배우기만 하고 조용해야 된다라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열어보세요. 여길 접어두고 고린도전서 11장 앞으로 넘겨서 2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이 당시에 예배 때는 남녀가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자리가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역자 예배당 기억나요? 뭐 여러분들이야 기억이 없겠지만은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 예배당은 모양이 기역자였어요. 그래서 이쪽엔 여성들이 앉고 이쪽엔 남성들이 앉아서 서로가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꼭지점에 목사님이 서서 양쪽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그만큼 철저히 유별했어요.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특별히 성경의 상징상 머리에 너울이나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상징으로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여성성이 맡은 상징성 때문이에요. 여성은 교회의 상징이요, 성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관하는 분이 위에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머리를 밀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신 지금도 그 뭐 쓰죠? 면사표 같은 건 뭐라 그러죠? 그걸? 뭘 쓰잖아요. 근데 남자가 맡은 상징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상징을 맡았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 기도나 뭐를 한다고 되어 있죠?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행위로 말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남자는 반드시 머리에 아무것도 없이 기도나 예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5절을 보세요. 똑같이 무릇 여자로서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 이 5절의 본질적 초점이 뭐냐면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걸 금한 겁니까? 머리에서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걸 금한 겁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다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까?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까? 쓰고. 그러면 여자도 쓰고는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럼 같은 고린도전서에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할 말이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집에서 집안 문제의 구조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전도되는데 복음이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편적 원리를 얘기한 겁니까? 특수한 상황을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14장 다시 가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이 여자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가 주제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뭐가 진짜 본론이었어요? 품위 있게 예배드리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라. 이게 본론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죠? 예, 이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론은 여성이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예배를 드려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질서가 뭐예요? 질서라는 거를 누가 그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하나 내렸더라고요. 질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질서라는 것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태도이다. 질서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태도이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검증된 교재를 정해주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금요일마다 소위 일반 교회에서 뭘 모이죠? 구역 예배라는 걸 모여. 그 구역 예배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 이런 일정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구역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쭉 시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구역에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불을 받았어. 불을 받아가지고 이 불 받은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역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정해준 결정한 합의된 교재를 뒤로 제껴놓고 자기가 기도원에서 불 받고 은혜 받은 내용을 주구장창 이제 순원들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가르친다면
바로 이게 뭐예요? 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해요. 이건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공동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게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게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덕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질서 있게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소위 하나님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일부 과격한 여자들에 의해서 은사가 권력화되어 있고 권력이 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는 제일 앞선 덕목이 절제를 할 수 있는 품격을 얘기합니다. 절제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왜? 누누이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오면서 가르친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내가 뭔가를 뽐내고 싶고 짠하고 나타나고 싶어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라고요? 낮은 쪽으로 맞추라고요. 약한 쪽을 맞추라고요. 그게 품위 있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절제된 덕목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 은사가 경쟁이 돼버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분쟁이 생기고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정의 문제로 엮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여자들은 은사 받은 그 권력을 남용화시켜서 남자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을 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를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기초예요. 사랑.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까지 가장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 좋은 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로.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통로로 들어오지 않는 은사는 그거는 공동체를 오히려 해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을 열어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부분도 해결을 하고 끝나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마저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장 34절 35절과 거의 일치하는 본문이에요. 맞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경우가 굉장히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내용은 같은데 상황이 달랐어요. 이 디모데 전서 2장을 쓸 때의 교회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현장이 달랐고 이때는 여성 선지자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여성 선지자들이 대개가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극단이 생겼다 그랬죠. 하나는 어차피 육은 들어온 거니까 그냥 방탕에 육을 원하는 대로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부도덕하고 타락한 쪽으로 빠져버린 집단이 생겼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아류입니다. 어차피 육은 들어온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두자. 영만 깨끗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생긴 타락이에요. 또 하나 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가 하면 육은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극기를 하자. 육체에다가 고난을 가하자. 그래서 또 다른 극단이 생겼어요. 이 금욕주의가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을 학대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의 인격적 정서 속에 이 금욕주의 속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뭔가 좀 영적으로 보상이 되는 듯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게다가 내가 좀 괴로워야 뭔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허접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영성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소위 극단의 금욕주의의 모든 아류들입니다. 이렇게 타락과 금욕으로 영지주의가 나누어진 거예요. 이 모든 기초는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생각한 이분법적 사고 때문입니다. 그 분위기에 빠졌던 여 선지자들이 1세기 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계속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냐면 더 감화력 있게, 더 설득력 있게 청중과 교인들을 끌어모을 때 거기에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사력이 덧입혀집니다. 누가 더 말을 감동스럽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인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복음이 아주 추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안 그런 여자도 있지만 전체로 도매금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를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신학생들에게 이제 들어야 될 얘기겠지만은 이 당시에 그래서 많은 그 수사학이 발달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아주 말을 유창하게 기름지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있고 그때는 늘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바울은 뭐 한마디 하려면 힘들어요.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글에는 탁월한데 말에는 졸하다. 이런 야단까지 먹어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 이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지금 저 남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청교도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인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아주 바르게 설교하죠. 헌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복신앙 1절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 장로님들이나 꽤 이제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은 하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한번 와서 목사님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바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저없이 바른 설교가 좋은 설교죠? 아닙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사표 내라 그러는데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 1년만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메일을 받았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오늘 현대교회가
어디에 빠져있나 하면 실용주의 설교에 빠져있어요. 결과, 효과, 비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바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아무리 청산주처럼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 짠 하고 내놓아도, 아무리 듣기 좋아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가짜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오늘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여자는 조용해라, 거기 주제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건 질서. 질서는 뭐라고요? 사랑의 가장 구체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픔을 안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있죠. 그래도 소망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바른 주의 가치로,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너무나 약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사탄의 공격 앞에 외부의 세력 앞에 적나라하게 나가 떨어지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장년부 소풍을 가는데 우리 3.1교회 장년들 참 많이 수고합니다.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수고하는 간사님들 금요일 MT를 가지요 쉼과 회복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